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곡 강좌 바이브의 수리야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바이브의 멤버 윤민수 씨를 아시나요? 특유의 갈라지는 반가성의 그 긁히는 소리를 주무기로 하여가지고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수의 대표적인 히트곡 이 수리야라는 노래를 가지고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난 늘 수리야. 네, 그쵸. 들어보셨죠? 자, 노래 장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느린 템포의 발라드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사비가 중간에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치형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는 감정을 풀어나가고 부드럽게 풀어나가고 뒤에 사비 부분부터 폭발적으로 힘을 다 쏟아부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브의 수리야 노래를 한번 도입부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니까 감정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다른 가수와 달리 바이브 씨는 자기의 그 팀명과도 비슷하게 바이브레이션이 약간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도입부를 부른다면 슬픔이 차올라서 한참을 채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불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브 씨는 슬픔이 차올라서 한참을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자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션이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떠한 차이인가요? 일반적인 바이브레이션이면 잔잔하고 중간적인 느낌으로 슬픔이 차올라서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 윤민수 씨의 바이브레이션은 슬픔이 차올라서 그죠. 서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라 서 그렇죠. 갈수록 빨라지면서 바이브레이션도 밀고 들어가는 식의 뒤에 게 앞에 바이브레이션을 밀어주는 식으로 세게 물고 들어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서 이것이 서 크게 어어어어 해주는데 그 진폭을 크게 해주면서도 뒤에 바이브레이션이 앞에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들어옵니다. 만약 그냥 균일하게 일정한 이 텀이 있으면 서 크게 바이브레이션 해도 이렇게 느낌이 나겠죠. 하지만 바이브레이션을 뒤에서 급하게 물고 들어와주면 서 이렇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 힘을 받추고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이 진성을 앞으로 내뱉으면서 서 어 하고 이렇게 쉬는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 힘을 계속 밀어주는 상태에서 뒤에 걸로 밀어주는 거죠. 급하게. 그래서 점점 빠르게 떨리게 여러분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바이브레이션이면 슬픔이 차올라서 한 잔을 채우다가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윤미수 씨의 바이브레이션은 슬픔이 차올라서 난 잔을 채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다르게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리야를 하실 때 윤민수 원곡의 그 느낌을 내고 싶으면 바이브 원곡의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큰 진폭을 가지지만 빠르게 떨리고 갈수록 빠르게 떨리면서 뒤에가 균일하게 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 들어온 식으로 급하게 여러분들이 배임을 계속 유지해서 짜내듯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르는 구간이 바로 도입부죠.
더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성으로만 슬픔이 차올라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허성을 섞어서 슬픔이 차올라서 그죠? 한 잔을 채우다가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한참을 흉보다가 이런 구간이 있는데 바이브레이션 바이브 씨는 특이하게 끄듬 처리를 약간 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부르면 나 한참을 흉보다가 가을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해줄 텐데 나 한참을 흉보다가 그죠? 가을 오히려 진하게 바이브레이션까지 섞어서 해주죠. 나 어느새 그때 말투 투에도 오히려 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끄듬 처리를 가끔 가다가 진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이 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죠. 자, 이렇게까지가 도입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릿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 도입부 브릿지 사비 형식이 아니라 도입부가 있고 바로 브릿지 생략 없이 사비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비를 준비해 주시고 방금보다 진하게 감정을 더 폭발시켜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비 살펴볼까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자, 여기가 사비 처음 부분인데 처음 부분에 난 늘 술이야 난 맨날 술이야 여기는 부드럽게 사비 치고는 부드럽게 해주고 그 뒤에 너를 갑자기 코 하고 높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음을 받춘 상태에서 너를 잃고 이렇게 내가 자 너일까지는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 코 진하게 배임과 함께 진성으로 진하게 코 이렇게 까지를 진하게 여러분들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고 힘들 줄이야 자, 이 줄이야를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면 힘들 줄이야 이렇게 부르겠지만 원곡에서는 힘들 줄이야 그렇죠. 줄, 이, 야 각 한 글자씩 따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눠줘서 스타카토를 해주면서도 바이브레이션을 끝에 넣어서 스타카토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바이브레이션이 없으면 힘들 줄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을 뒤에 붙여서 힘들 줄이야 자 이렇게 나눠주는 느낌만 내주면 되겠습니다. 또 뒤에 사비 살펴볼게요.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자 여기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비 치고는 조금 부드럽게 남이야 들어 올려서 불러주시면 되겠죠. 그냥 진성으로만 남이야 이게 아니라 약간 들어 올려서 경구의 부위 쪽으로 울리게 해서 나는 이제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까지 처리를 해주시고 뒷부분에 널 잃고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너를 한 다음에 배임 받추면서 코 진하게 진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우린 자 이렇게 이렇게 또 캐도 배임과 또 진한 진성과 바이브의 바이브레이션으로 처리해 주시고 우린 까지 진하게 해주신 다음에 영영 이제 우리 둘은 여긴 또 부드럽게 들어올려서 불러주시고 남이야 자 남자만 호흡을 100% 가까이 남이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허성으로 쓰면 남이야 이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호흡을 많이 섞어서 남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야 1절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이브레이션의 형태를 뒤에서 물고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배임을 받쳐서 빠르고 진폭이 크게 긁히듯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했죠.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중간중간에 끄듬 처리를 배임을 받쳐서 진성으로 진하게 바이브레이션 세게 넣어서 해주는 것이 이 노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브릿지로 넘어가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이 이제 우리 둘은 나 술 마시면 취하고 난 얘기를 또 하고 이제 넌 남인 줄도 모르고 너 하나 기다렸어. Yeah, yeah. 자, 이렇게 브릿지 부분이 나오는데 3절과 이어지는 브릿지죠. 자, 그런데 처음에 술 마시면 취하고 그냥 그대로 불러주고 넌 남인 줄도 모르고 난 얘기를 또 하고 까지 불러주고 이제 넌 남인 줄도 모르고 너 하나. 자, 여기서 무엇이 사용됐죠? 너 하나. 그쵸, 뒤집기가 사용됐죠. 너 하나 이게 아니라 너 하나 해주고 뒤집어주고 기다렸어. 자, 음정이 떠라리라런 돌아갔죠. 턴 창법이 여기서 사용되죠. 또 중간에 빼레비 모르던 트로 꾸밈음 하나 디하 디레리. 이것도 하프턴이라 해도 되고 모르던 트처럼 꾸밈음 하나 이렇게 쑥 지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애드립이 나오고 또 뒤에 나오죠. 에하비레도다도레도미 레도미레로라도레도미. 네, 그렇죠. 이렇게 턴창법이 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해서서 자, 이렇게 연습하셔서 이제 빨리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연습해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그 뒷부분에 애드립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건 있죠. 높은 고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성법을 연습하셔가지고 소리를 들어 올려서 배임 받추고 강하게 고음을 내면서 턴 창법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죠. 돌리고 아, 그죠? 아, 라도레미레도 이것을 빨리 연습하셔서 고음으로 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뒷부분에 우리, 자, 이렇게 처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인인데 가사는 우린인데 우린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를 뒤집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우린. 그래서 우린 우린 우린. 네, 바이브레이션 바이브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죠. 우린.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많이 애드립을 내주는 것이 바이브의 창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드립과 그 다음에 앞부분에 바이브만의 그 특이한 바이브레이션 창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이렇게 애드리브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천천히 턴창법과 또 뒤집기를 사용 잘 해주시면 수리야 뿐만 아니라 바이브의 다른 노래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노래도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이브 노래를 정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신곡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